날씨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좋네요. 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30mm 온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비 안 오는 거죠? 또 우리는 비가 와도 합니다. 아, 우리 청담도 여러분들 위에서 얼마나 변호사님 내가 했는지 알았죠? 우리가 오늘 제 29차 문재인 퇴진 범 국민대회를 하는데 28자까지 태극기 행동본부가 이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근데 29차부터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께서 이 집회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 좌파 정권에게 지난해 바로 이 광화문에서 정권을 찬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이 태극기 집회를 반드시 광화문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광화문에서 빼앗긴 정권을 광화문에서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 이러한 일념으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일파만파에서 이 집회가 계속되면서 반드시 문재인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 정권을 찾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되는 꼴 한번 회상해 봅시다. 성주에서 사드 설치를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사드를 배치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사드 배치를 하기 위해서 다시 시도했을 때 일부 주민과 사드를 반대하는 단체 150명 정도가 방해하고 못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동원된 우리 경찰은 4,000명이었습니다. 4,000명의 경찰이 150명을 제압 못해서 사드 시설을 못한다? 이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경찰은 이미 문재인은 지시를 해서 그거 막지 마라, 그들이 하는 대로 내비둬, 이렇게 속달르고 겉달른 짓을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의 이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야, 이제 4월 27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때 김정은이하고 만나가지고 회담할 때 국민들이 어떤 기대? 아예 하지 마세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음모가 다 싶고 이 나라를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작업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태극기 들고 나오는 외국 시민들은 이제 살만큼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옥상 던집시다. 그래서 이 나라 지킵시다. 이 나라 지켜서 우리 후대에게 이 대한민국, 좋은 대한민국 불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